다음은 이제 순항훈련입니다. 순항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사관 생도가 이제 그 4학년 생도가 이제 임관하기 전에 이제 한 뭐 여기 15개국에서 뭐 많게는 이 이상도 다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관 생도 훈련 및 우호국 순방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는 이제 뭐 훈련 뭐 작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각국의 정부 요인을 이제 대사 접견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통역들이 많을 테고,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뭐 각 기항지별로 이제 순항훈련 그 인원들이 각 기항지별 기항을 할 때마다 이제 뭐 그쪽에 이제 교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쪽 국가 사람들이 이제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알리는 행사를 할 때 이제 또 저희 통역관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전 협조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기항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 측 이제 지휘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그 정부 요인 대사 접견 그런 것들 이제 다 저희가 협조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쭉 이제 그 사진이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15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순항훈련 갔을 때 이제 그때 쭉 계획인데 15개국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항해를 하면서 참 많은 국가를 다녀왔는데 제 동기가 갔다 왔거든요. 네, 좋은 경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국제회의 및 다국적 연습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파병, 뭐 다국적 연습, 뭐 아까 말씀드린 림팩, 뭐 패시픽 리치 해가지고 이제 뭐 잠수함들이 이제 또 훈련이 있습니다. 잠수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진해에서 한번 몇 개, 2개월 전에 진해에서 이제 진행된 바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큰 규모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통역관으로서 또 진행해야 될 그런 회의에 사실 그 회의의 수준도 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렇게 단순히 막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깊이 있게 그 작전까지 들어가는 거 그런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시면 또 되게 즐겁게 그리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업무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쭉 보시다시피 이제 저 네이비 투 네이비 톡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해군이 이제 그 외국의 이제 다른 나라의 해군하고 이제 양자로 이제 그 해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되게 국가가 많아요. 뭐 독일, 영국, 뭐 인도네시아 그 외 쭉쭉쭉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한두 국가가 아니고 저기 17개국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이제 저희 통역관들이 또 그 업무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희가 이제 또 그냥 단순히 뭐 해군의 그런 얼굴이자 뭐 눈과 뭐 귀, 입 다 이제 저희가 다 모든 것들 전방면에서 다방면에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어휘력과 그런 언어 구사 능력을 이제 한 10분 발휘해서 그런 뭐 업무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제 바다로 세계로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의 그 글로벌함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저는 이 글로벌함이란 게 참 진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해군 와가지고 사실 뭐 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미국 통역할 때 그 미군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제가 있는 무관 연락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무관들 이제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사관 행사도 자주 참석을 하고 그리고 리셉션 같은 것도 같이 가면서 거기 있는 그분들과 되게 친해질 기회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단순히 그 무관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저명한 인사들도 가끔씩 오게 되고, 그리고 뭐그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에 이제 또좀 어느 정도 매니저급 되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사실 저희가 그냥 통역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주요 지휘관이 오셨을 경우 이제 통역을 하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저희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좀 약간 나는 그런 네트워킹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다는 그런 분들은 그런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나의 그 사람들의 내게 어필도 하고 PR도 하고 또 이제 그쪽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히 해외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제가 글로벌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국내에서도 그 다양한 이제 그 외국 인사를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 인사를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글로벌하면 이제 국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해군 통역장교라고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인데, 이제 뭐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여기 현석재 소위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실 거고, 뭐 일단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런 건 이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쭉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제가 지금 좀 땀이 많아가지고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질문이 막 있으신 대로 그냥 쭉쭉쭉 있다가 던져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대로 저는 제 해군 제6항공전단에서 전담 통역을 맡고 있는 현석재 소위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해군 통역장교회 전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짝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원자분들 국어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란 말 대신에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해군과 바다와도 관계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생님. 한 배를 타다. 한 배를 타다. 예, 그야말로 한 배를 타다 이꼴 운명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군인 만큼 저희는 그야말로 정말 리터럴리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군에서 처음 만난 선후배, 뭐 형동생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해군 통역장교 나비오스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친해질 수도 있고, 또저 역시 제가 진짜 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부산으로 UFG 연습을 가고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각 곳에 있는 통역장교 선배들께서 불러내 주셔서, 제가 다가가기는 어려웠어도 먼저 불러내 주셔서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아주 좋은 우리 선후배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제가 임관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선배님들이 전역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임관하시게 됐을 때 1년에 두번 정도의 정기적인 파티가 있습니다. 이 네비오스 파티에서는 현역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역하신 분들이 다 함께 와서 축하하는 자리, 함께 어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외에도 각 지구별로 서울지구, 부산지구, 뭐 진해지구별로 끼리끼리 모여서 각자 이제 밤을 함께 지새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날에 끝나는 경우가 없지만 이거는 나중에 Q&A에서 또 굉장한 파티고어 선배들이 저희 나비오스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가 군 생활을 할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역 후에도, 또그 전에도 원래 굉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자신들의 진로를 찾아서 아주 잘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기업들이라든지 또 본연의 학업에 정진하시는 분들이 될수 있고, 저는 방금 들어왔지만 제가 여기 와서 아주 강하게 느꼈던 거는, 이 분들이 물론 원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나비오스에서 해군 통역장교라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나비오스가 굉장히 큰 버팀목이자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을 것이고, 전역 후에도 서로 돈독한 벗관계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항해에 있어서 우리 나비오스 해군 통역장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기양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군에 입대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원 절차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겠죠? 이제 금방 시험이 남았는데 간단합니다. 접수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세개 붙으신 다음에 저처럼 해군에 오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절대로 지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던 이 학원 출신의 모 씨는 진짜 시험 잘 봤는데 지각해서 예,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으니 절대로 지각. 특히 해군이 원래 시간 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시험도 중요하니까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 워크샵이 어떤 것이냐면은 현역 해군 통역장교 선배들께로 오셔가지고 이제 클리닉 세션을 실제 시험 분위기와 같이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잘 참고해 놓으셨다가 이따가 나오는 연락처나 혹은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참가 혹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고네비어스 팔로우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 사진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뭐 나사도 가고 아까 말했던 미 해군의 굉장히 중요한 주요 인물들도 보고 다 나비어스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 혹시 부끄러움 타시거나 이래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이 보이는 주소로 메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보이는 저 동그란 거는 코인이라고 해군 문화에서 서로 기념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거를 모으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고 실제로 선배님들 중에서도 저 코인 컬렉터라고 정평이 나신 분들은 한 30개 넘게 최성모 선배도 코인 많이 모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코인 진짜 많이 모았어요. 예, 저도 이제 임관한 지 갓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7, 8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고요.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Q&A 세션에 혹시나 까먹으셨던 것들은 이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